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지난 6.17 대책 이후에 규제 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됐는데요. 그런데 이달 말부터는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특히나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항목별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그리고 청주 일부 지역 등 총 69개이고요. 투기 과열 지구는 서울 전역과 함께 또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대구 수성대 등 총 48개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가을도 이제 무르젖었습니다. 이제 그 부동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항상 알토마토 부동산TV 보시면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날씨가 화창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오늘도 준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요새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큰 이슈가 좀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10월 달에 나오는 통계 자료를 봐야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성장의 오름세에 대해서 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부동산 3법에 대한 주요 개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7.10 대책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강화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었는데요. 이른바 7.10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3법이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달라진 부동산 세금을 얼마나 또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겁니다. 부동산 3법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을 말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인상했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최고 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상향,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이 20%까지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세금 계산 방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달 17일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자료에는 부동산 세금 3법 등 주요 개정에 대한 문답풀이식 해설이 담겼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국세청에서 배포한 백문백답 중에 부동산 3법에 관한 질문을 뽑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부동산 3법에 대한 주요 개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내에 뭐 다 알아볼 수는 없고요. 그 안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세법에 대해서 뭐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정할 여지는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장기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장기임대 사업자가 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가 되는데 그 기간을 또 어떻게 유예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아직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직접 다와 있는 부분은 이제 올해 2020년 12월 30일 날 기준 또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또 2021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이 양도세라든가 이 중과세에 대한 세법 기준이 좀 많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르도록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부동산 3법에서 이제 1세대에 대한 기준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마련했다. 이제 1세대 같은 경우도 애매한 기준이 좀 있었죠. 내가 과연 1세대 안에 포함되는지, 세대 안에 포함되는지. 예를 들어서 자녀 같은 경우도 출가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세대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안 그런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정리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세대에 대한 기준 범위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이제 함께 기재된 가족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요. 또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가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좀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미혼인 30세 미만 같은 경우도 세대가 분리됐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도 조건이 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분리됐었을 때 이렇게 해당 자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뭐 기준 중위소득 약 한 40% 이상의 소득이 나오느냐 이런 것도 이제 판단에 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해당되면은 이제 별도 세대로 판단한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한 175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30세 미만의 자녀를 증여하기 위해서 세대 분리를 시켰다고 해서 이게 세대 현재 그 세대에 주민등록상 세대에는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세대 기준 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 하지만 이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득 요건에 관계 없이 그냥 그 세대로 그러니까 한 세대로 세대원을 좀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고 30세 미만의 자녀 같은 경우도 세대 분리를 했었을 때 어떤 그 기본 소득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가 얼마만큼 소득이 나오는지 또 연평균 소득이 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세대별로 시키고 부동산을 뭐 부동산 매매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주택수 산정 기준입니다. 이 주택수 산정에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입주권과 분양권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느냐 이런 게 이제 Q&A로 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입주권, 즉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산정되지만 이 오피스텔의 경우는 시가 표준액 1억 이하인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가 표준액이 뭐냐고 하게 되면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입니다. 거기에 이제 부속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합쳐서 이 공시지가를 합쳐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매가 기준이 아니라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한번 참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1억 원에 해당되는 시가 표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한번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에 대한 어떤 부과 여부입니다. 이 입주권과 분양권도 이 취득세에 대한 중과가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분양권과 입주권 자체가 이 취득세에 대해서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 실제 주택 시점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이제 부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 준공 전이라도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취득에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주택수에는 포함이 된다. 이건 2020년 8월 12일 날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도 주택세에 포함되는지 이것도 이제 그 고민 상담을 좀 많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은 재산세 과세 대상 이 기준점을 좀 보셔야 돼요. 2020년도 8월 12일 날 2호 신규 취득한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이전에 뭐 매매 분양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일단 주택세에서는 제외가 되고 8월 12일 날 이후에 신규 취득된 분부터 요게 이제 주택세에 포함이 되는데 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재산세 과세 대상에 주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주택분 재산세 이 과세가 현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이 주택세는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인데요. 일단은 분양권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게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아니면은 이거를 그 상업용으로 사용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그 주택수에 포함 여부를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8월 12일 날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8월 12일 날 이전에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있었어요. 근데 8월 12일 날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자를 넣을 수가 있고 주택임대 사업자도 넣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8월 12일 날 이후에 업무용 오피스텔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8월 12일 날 이후에 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느냐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지방세법 법칙 3조를 좀 보시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 시행 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주택세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부축세 3조, 제13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조합 입주권이라든가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취득법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용으로 쓰다가 18월 12일 날 이후에 주거용으로 바뀐 경우에는 주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양도세 중에 이제 분양세 분양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민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1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고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 상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이 내용 좀 들어가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수에는 포함 안 됩니다. 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 시기 자체가 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분부터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현재에서는 이게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세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뭐 이것을 현재 뭐 세금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뭐 발빠르게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 국세청에 들어가서 Q&A의 그 자료를 좀 유심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Q&A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고심하시고 또 이제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문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알토마토 TV에서 문의를 해주시면 상세하게 좀 답변을 좀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도 좀 참조를 하시고요. 또 그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 이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요. 2주택은 해당됩니다. 이제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이 분양권에도 이제 적용하도록 시행령 규정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 1세대 1주택자가 21년 4월 2일 날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그렇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세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의 어떤 유사 특례 조항을 분양권에도 주겠다. 하지만 아직 그 시행령이 아직 규정이 예정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 이 해당 사항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시행 시기도 말씀드렸다시피 21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비조정 대상 지역에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입니다.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런데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 그 다음에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시,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있죠. 위와 같은 경우 조정 대상 지역 여부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을 부과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세는 70%, 1년 이상
보유시에는 60% 이렇게 좀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도 고민 상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율에 대한 어떤 적용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로 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양도 차익이 5억이라고 가정하실 때는 약 한 4,975만 원 정도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 그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보유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도 세법 규정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세법이라든가 이 부동산 3법들이 개정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시기에 가서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과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안 계시면 좀 더 단기적으로 매도를 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유심히 기준점을 좀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미만 보유시와 2년 미만 보유시와 보시게 되면 세율에 대한 적용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이 좀 크게 좀 증가를 합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양도차익이 5억 원을 가정을 했었는데 이게 뭐 10억이 될 수 있고 8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입니다. 이 조선재장지역 내 정전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신규 취득하는 경우 다시 그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시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느냐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요. 그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느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중과세율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취득 시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적용 대상은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종전주택 취득 후에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기다렸다가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 1년 내에 신규주택을 했을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의 요건 자체는 안 되죠. 하지만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그래서 못 받습니다. 하지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그러니까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과세를 적용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시 거주 요건이 추가함에 따라서 양도세가 이제 변동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2020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경우하고 21년 1월 1일 날 이제 후부터 또 진행되는 부분은 약간 좀 차이가 있죠. 한 번 더 읽어보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거주여건이 추가됨에 따라 양도세가 어떻게 변경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다룰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 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이제 공제율을 최대 약간 80%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21년 1월 1일부터는 양도분부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기존 같은 경우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세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줬다고 한다면 21년 1월 1일부터는 이 보유하고 거주하고 나눠서 이제 그 양도세율을 좀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이라든가 4년, 5년에 따라서 이 보유와 거주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양도세율을 이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미만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을 8% 정도로 주는 거고요. 거주와 보유 같은 경우로 같이 했었을 때는 24%의 적용을 받고 3년 미만 같은 경우 거주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한 20%까지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와 거주 요건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거주와 그다음 비거주 이런 어떤 요건들이 좀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뭐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라는 것,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나눠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 이렇게 좀 세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다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현재 지금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을 좀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말씀 좀 더 좀 약간 좀 설명 좀 드리자면
일단은 그 구입했을 당시에 이 물건 자체가 조성 대상 지역에 있었는지 아니면 비조성 대상 지역에 있다가 조성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성 대상 지역 안에 있는 물건, 종전주택이 조성 대상 지역에 있고 또 신규주택 자체가 조성 대상 지역에 있다면 1년 이내에 거주와 또 이제 중독상 소재지 또 거주와 요건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조성 대상 지역에 어떤 한 물건이 빠진다고 했다고 한다면 3년 내에 일단은 그 3년 내에 매매를 해야 됩니다. 종전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 이제 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주택 자체가 이제 조성대상 지역에 있었던 계약 당시에 있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조성대상이 되어져 있던 또 뭐 투기과열 지역이 됐든 간에 뭐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됐었던 반면에 서울 인근 지역 같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성 대상 지역에서 빠져 있다가 조성 대상 지역에 들어간 경우가 있고 또 비조성 대상 지역에 있다가 조성 대상 지역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이 물건이 현재 계약 당시에 조성 대상 지역에 있었던 물건인지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 매도 시기 자체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그런 어떤 그 3년 내에 양도할지 또 1년 내에 매매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국세청에서 배포한 세금 백문백답 가운데에서 부동산 3법에 대한 부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부동산 3법이 개정된 지 한 두 달 정도 지났는데요. 뭐 주택수 포함 여부라든지 지역, 뭐 취득 시기, 보유 기간 등등 정말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또 세율을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국세청의 자료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대1로 만나 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1대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이고요. 또 세미나 참석하셔서 전문가와 1대1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세금에 대한 궁금증, 또 내 부동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세테크에 대한 부분까지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아주 확실한 해답 얻어갈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진행되는 세미나니까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끝번호 8300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지난해 생애 최초로 옥정에 있는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만약에 전망이 좋지 않다면 내년에 여유 자금이 좀 생기거든요. 어디로 가는 게 나을까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망을 좀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뭐 세계 최초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축하를 드리고요. 일단은 그 대광 로제비앙 같은 경우도 뭐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기대치가 많은 그 아파트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파트를 구입하셨을 때는 뭐 서울 지역에 아니면은 서울과 인근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비교 대상은 아니죠. 주변 지역에 있는 양주 쪽 주변 지역에 어떤 신도시의 가격 비교를 해서 그만큼 그 가격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 옥정 이 대광 로제비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세대수가 약 한 900세대 정도가 되죠.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옥정하고 이 밑에 있는 이 여기가 이제 옥정입니다. 옥정이라는 지역하고 밑에 이제 고읍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요 사이에 이렇게 좀 위치해 있는 아파트예요. 뭐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옆에 회천지구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 좀 택지 개발 사업을 한참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비교해야 될 부분은 이 대강 로제비앙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가격 자체가 이 고읍 쪽에 있는 가격대보다는 그 양주 옥정에 있는 가격대와 좀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지리적으로는 뭐 옥정과도 가깝기도 하지만 또 옥정 주변에 있는 신도시에 대한 가격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고읍 쪽에서도 하나의 그 조그만 미니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옥정 같은 경우도 현재 가격대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세가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데 이제 그 상권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이 있죠. 그 상권에 대한 활성화 부분 또 주변 지역에 그 업무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직수삼 세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상권 자체가 좀 활성화되는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고 이 또 하나는 양주 옥정으로 지나가는 또 고읍에서 지나가는 그 친호선 연장 사업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이 옥정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호재가 좀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로제비앙 아파트에 대한 그 매매를 하시고 남아 있는 급여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호재거리가 좀 많이 살아 있는 지역들에 좀 더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떤가. 또 이제 입주 시기 자체가 22년이기 때문에 22년에서 이제 뭐 한 3년 정도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 어쨌든 간에 이 회천지구 쪽 주변이라든가 옥정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안정적인 시기에 좀 접어들거든요. 이 또 하나는 이 덕정역입니다. 이 덕정역 라인 쪽으로 해서 이 어쨌든 간에 GTX 라인 자체가 이 C라인 자체가 현재 지금 뭐 확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도 그 안에서 그 회천지구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회천지구 쪽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택지개발 사업뿐만이 아니라 회천지구가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업무시설들도 뭐 상당히 큰 규모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고읍뿐만 아니라 옥정이라든가 이 회천지구 쪽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호재거리가 좀 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입주하시고 좀 기다려보시는 것이 좀 나쁘지 않다. 오히려 뭐냐면 이 로제비앙이라든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투자를 하셨을 때 직접적으로 신도시 안쪽에 있는 물건들을 건드릴 수 있는 여유가 되신다면 뭐 그 부분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굳이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2년 이후에 입주되는 물건을 좀 더 그 실거주를 하시고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시에 있는 물건 자체를 그 건드릴 수 있다 그러면 3기 신도시 쪽 주변 지역에 안쪽 주변 지역이 아니라 신도시 쪽 안쪽에 있는 물건 아파트 같은 경우를 건드릴 수 있다고 하는 여건이 된다고 하시면은 해볼 만은 한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실거주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호재가 살아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호재를 충분하게 누리신 후에 또 그 주변의 상권 활성화까지 좀 기다려보다가 안정적인 이동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134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불광동 105-34번지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분양입니다. 25평에 5억 원 정도인데요. 괜찮을까요? 하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은평구 불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예요. 전망이 어떨까요? 뭐 일단은 불광동 쪽 주변 지역은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괜찮죠. 왜 불광동 쪽 주변 지역, 또 연신내 쪽 주변 지역, 또 이제 고산동 쪽 주변 지역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죠.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그 법이 개정이 되고 이제 그 7월 달부터 이제 시행령이 이제 그 법 시행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기존에 어떤 그 지역주택조합이었느냐 아니면 새롭게 7월 달 이후에 법이 시행되면서 따라붙는
지역주택조합이냐 이것도 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안에 들어가는 분담금이거든요. 이 분담금이 계약서상에 분담금이 없다라고 하지만 분담금이 또 높아지게 되면 분담금도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그 지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좀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있는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또 성공할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또 아니라고 한다면 또 실패해서 또 이제 또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케이스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그 사업을 조합원들이 직접 시행하고 또 그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의 어떤 경비라든가 그 다른 어떤 그 분양권에 대한 아파트보다 가격대가 상당히 좀 저렴하다는 거, 상당히 좀 장점이 많죠. 하지만은 그 밑에 좀 따라붙는 거, 부수적인 것들이 좀 뭐랄까요, 지역주택조합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위치적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 이 지역주택조합의 위치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연신대하고도 가깝고요, 이쪽 안쪽으로. 또 하나는 이 독바이역 쪽 라인하고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이 독바이역 쪽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의 북부 신분당선의 어떤 그 라인에 좀 거치고요. 또 연신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지하철 두 개 노선이 좀 지나가고 있지만 이 안쪽으로 해서 GTX A 노선이 또 하나 붙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좀 높죠. 그런데 좀 주변 지역을 좀 보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이 연신대역 쪽 위쪽으로 해서 지역주택조합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그 다세대 빌라들이 좀 많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요 정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그 구역별로 진행되는 그 재개발 사업들은 상당히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고 프리미엄도 상당히 좀 많이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이제 지역주택조합만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또 단점이 있다는 것이 가장 그게 애로사항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의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나쁘지 않지만 현재 무주택자이시고 또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 지역에 달라붙는 그 신도시예요. 이 신도시 자체에 현재 그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사전청약이라든가 또 그 뭐랄까요 무주택자들한테 주는 어떤 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좀 쌓여가고 있거든요. 그 현재 지금 아파트 분양권을 좀 갖고 싶어도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고 점수 자체가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들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좀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좀 약간의 역효과, 역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3기 신도시 안에 보면 2028년도까지 못해도 약 35만 호 정도가 이제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 언제든지 그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청약을 일단은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지역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그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됐고 성공 케이스가 많은 지역들은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많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변 지역에 성공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변 지역에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 법이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안에 좀 들어가 버리면은 아직까지도 그 조합원들한테의 어떤 그 보호조항, 이 보호조항이 그렇게 탄탄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좀 뭐랄까요. 조합원들한테 계약을 해지하면은 그냥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든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 뭐랄까요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한다든가 만약에 오랫동안 안 됐을 경우에 해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이게 조합원에 대한 어떤 그 보호조항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 지역주택조합도 좀 토지에 대한 매입이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토지를 얼마 정도 매입해야 되는지를 이 서류상 보기는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두상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위험성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오히려 이 지역주택조합과 주변에 만들어지는 신도시를 좀 더 보시고 그 계속적인 어떤 청약으로 해서 그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또 하나는 뭐 3개 신도시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성공하게 되면 주변 지역보다 시세가 저렴하게 가져간다는 것이거든요. 시세가 저렴하다는 것은 그만큼의 그 뭐랄까요. 20-30% 저렴하게 가져간다는 것은 또 20-30%만큼 나한테 또 이제 부를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효과를 좀 마련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든가 또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 공급 같은 경우를 계속적으로 좀 문을 좀 뚫겨 볼 수 있는, 뚫어 봐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성공 케이스를 좀 찾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불광동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함께 또 지역 주택 조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려되는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성도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끝번호 6494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미사 힐스테이트 아파트 30평대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무주택자인데요. 전망이 어떨까요? 혹시나 매도하고 강동구 쪽으로 가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하는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년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지역은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입주를 할까요? 매도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여기를 이제 꾸준하게 가져가셔야죠. 예, 상당히 좀 좋은 지역에 있는 것을 잘 분양받으신 겁니다. 그게 아파텔이 됐든 뭐 아파트가 됐든 간에 일단은 평형대가 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좀 가지고 아파트 또 이제 그 아파텔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오피스텔인데 이런 부분도 평형대가 좀 넓게 빠져 있는 것들은 일단은 실거주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우선적입니다. 그만큼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그 지하철이 개통이 됐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튼튼하거든요. 일단은 강동구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강동구의 가격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강동구도 강동구 나름대로는 있지만 또 미사는 또 미사 나름대로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일단 위치를 좀 보시게 되면 이 미사역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가격대는 그냥 유지가 됩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보시게 되면 뭐랄까요? 그 지하철이 좀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도 지하철 9호선이 또 만들어지고 또 지하철 5호선이 연장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변 지역에 붙는 게 또 하나가 있죠. 아파트만 들어갔다면 배드타운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은 여기 안에 보게 되면 이 고속도로 라인이 있어요. 이 고속도로 라인에서 붙는 물류 유통이라든가 이 산업 단지 자체가 현재 뭐 꾸준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만들어지는 시기 자체가 좀 약간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사를 하나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좀 회사 차원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해요. 하지만 고속도로라든가 아주 만들어지는 제2경부고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미사한테는 좋은 선물을 좀 가져다 줄 겁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신도시급으로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뭐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주변이 어수선하다 하더라도 요거 같은 경우는 실거주로 해서 가져가시게 되면 가격적인 어떤 영향, 가격적인 어떤 모멘텀 자체는 꾸준하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의 산업 단지들도 크게 좀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 이 아파트 또 이런 것들을 언제 구입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도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지만 좀 더 실거주로 해서 좀 더 보유를 하신다면은 주변 지역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또 이제 산업단지들이 조성되면서 좀 더 가격대는 좀 올라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실거주로 해서 꾸준하게 좀 거주하셔라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길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선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선물을 가져들 수 있는 다양한 호재들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요.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1대1 무료 상담,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전문가와 1대1로 꼼꼼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예,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1호선 의정부역과 경전철 의정부 중앙역이 있어요. 이 두 개의 W역세권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보로 약 한 5분 정도 안에 이 W역세권의 어떤 지하철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장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2층과 지상 23층 총 274세대로 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타입별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구조 자체가 1.5룸의 어떤 독립식 주거 분리형 구조로 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오피스텔 구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준공 자체는 20년도 8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 가서 직접 현물을 보시고 좀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 자체는 이 타입별로 해서 가격대가 약 1억 200만 원에서 1억 3,900만 원 정도로 좀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타입별로 구조를 좀 보시고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의정부역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 자체가 상권이 상당히 좀 많이 발전이 되어져 있죠. 또 의정부역 하게 되면 또 GTX 신호선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호재거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오피스텔 소개해드립니다. 개요를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의정부역에서 가깝다는 게 가장 이 오피스텔의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 호재 그리고 입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네, 입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의정부 하게 되면 의정부역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죠. 또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은 상권이 상당히 좀 많이 발전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먹자 상권, 또 로데오 상권과도 또 연결되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은 이 로데오 상권으로 좀 거리가 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상권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발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권에 종사하는 종사 수요자만 하더라도 임차 수요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의정부역과 의정부 중앙역에서 그 W역세권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역과는 약간 300m, 의정부 중앙역과는 300m, 의정부역과는 약간 7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은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정부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정비사업도 현재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정비사업을 진행되면서 이 조합원 아파트라든가 이 분양가 자체도 상당히 좀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다 완판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은 호재거리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뭐 대형 마트라든가 이 산업단지 또 대형 병원 또 교육청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동부과선도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의정부 IC를 통해서 그 구리포천간 고속도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에도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정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권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의정부 안쪽에 들어가는 뭐 로데거리, 즉 젊음의 거리도 상당히 좀 발전이 되어져 있어서 그 1층의 상권 같은 경우도 뭐 프리미엄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그 행정타운에 대해서 행정타운 주변 지역의 어떤 배우 수요 중 뿐만이 아니라 바로 위쪽에 이제 을지대학교 또 을지대 병원 쪽이 또 위치해 있죠. 거기에 대한 수요층들도 상당히 좀 크게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이 혁신도시로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의정부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임차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전세가도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은 이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 이런 형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5룸 형태의 어떤 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에 대한 어떤 경쟁력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발 호재를 보시게 되면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이 GTX 신호선입니다. GTX 신호선을 보시게 되면 이 덕정에서부터 수원까지 또 금정에서부터 덕정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삼성역 또 청량리역을 지나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GTX 신호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의정부에서 뭐 삼성까지는 불과 20분대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어떤 미래 비전을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양호하고 상당히 좀 기대치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하나는 의정부역 쪽 역세권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어떤 프리미엄도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이쪽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의정부역 쪽에 그 동부간선도로 또 안쪽으로 들어가는 뭐 지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남아 있고요. 또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그 교통난이 상당히 좀 최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되게 되면 의정부까지 어떤 진입도도 상당히 좀 양호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같은 경우가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도 이 을지병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크게 현재 지금 건물이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많은 임차 수요층들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공사 기간이 이제 올해 10월 달에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됐습니다. 이제 안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현재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21년도 3월 달에 개관을 하게 되면 또 주변 지역에 또 그만큼의 뭐 간호사라든가 조무사라든가 수요층들이 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정세가 상승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행정타운 13개가 이 의정부 안쪽 또 의정부 역쪽 주변 지역으로 많이 몰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어떤 그 공공기관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많은 수요층들을 좀 거느리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주변 지역에 또 이제 그 하나의 좀 테마마크라든가 키즈파크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이것은 이제 2년 전에 이제 그 양주하고 의정부하고 협약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현재 좀 착실하게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테마파크가 의정부 안쪽에 좀 들어온다는 것도 상당히 좀 큰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간 1조 7천억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문화복합 단지가 바로 본 물건 쪽 주변 지역에서 만들어진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만큼 상당히 좀 많은 호재거리를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건물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현재 의정부 중앙역과도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건물이 다 이제 준공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원룸 형태가 아닌 1.5룸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원룸 형태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이들 선호하는 것이 좀 넓은 구조를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치가 많은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평형대도 상당히 좀 넓습니다. 타입별로 해서 평형대를 좀 크게 좀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현 물건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의 자체, 그 상권과 같이 연계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권에 대한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주변 지역에 있는 상권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이제 을지병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두텁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세가 상승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5룸 구조로 좀 되어져 있거든요. 이 독립식 분리형 구조로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요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전세 대출이라든가 그 월세 보증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은행에서 좀 상당히 좀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그 임차인들이 좀 넓은 층을 좀 넓은 것들을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넓은 어떤 오피스텔을 좀 가져가고 싶은 그런 어떤 그 형태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오피스텔이 좀 상당히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맞게끔 타입별로 좀 조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본 물건의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입별로 좀 가격이 있습니다. 1억 200만 원에서 1억 3,9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현재 기존의 좀 임대가 같은 경우는 한 500에서 45만 원에서 55만 원, 뭐 많게 받으려면 1.5룸 같은 경우는 한 70만 원까지는 가능하고요. 또 대출 같은 경우도 7천에서 약간 9,7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을 뭐 3천만 원 미만으로 잡을 수 있고 좀 넓은 타입 같은 경우는 최대로 약간 4천만 원 정도의 투자가 좀 가능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봤었을 때는 약간 5년 이후에 좀 매도를 하신다고 한다면 많은 어떤 호재거리를 안고 좀 매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의정부 지역의 모든 상권과 인프라 그리고 다양한 호재들이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의정부역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부동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관악구 남현동, 이 사당역에서 가까이 인접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통건물입니다. 원룸 형태의 통건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호선, 4호선 사당역에서 도보 약간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원룸이 9세대, 또 안쪽에 이제 복층 형태의 주인세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물건인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건물이 다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매매가 자체가 약간 16억 9천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 원룸이 약간 9세대인데 전세와 반보증금 형태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투자금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2호선, 4호선, 이 사당역에서 인접해 있고요. 또 사당 IC, 즉 강남순환 고속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와 철도가 잘 놓여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위쪽에 이제 위수역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7호선 라인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재건축이 기대되는 지역들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임대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당역 쪽은 사당역 기준으로 해서 뭐 오른쪽은 서초구 방배동, 또 위쪽 같은 경우는 동작구 사당동, 여기 같은 경우는 관악구 남현동, 이렇게 이제 사당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남현동 쪽 지역이 그 서초구 방배동이라든가 동작구 사당동에 비해서 집가는 좀 낮은 편인데 월세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싼 가격에 월세를 좀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의 호재거리 같은 경우는 이 이수역과 사당역 요 라인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수역과 사당역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지구단위 계획으로 좀 묶여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현재 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위치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 안쪽으로 해서 서리풀공원이 뚫리면서 내방역, 이수역 요 라인 자체에서 업무 시설들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수역과 사당역 쪽은 현재 지금 상권의 상태가 좀 활성화되어져 있는데 높은 빌딩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쪽 주변 지역에 어떤 종상향을 해서 상업시설을 만들 수 있는 즉 업무시설을 만들 수 있는 지역으로 좀 변모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당역 역세권 주변 지역이 이게 특별계획구역으로 만들어져서 현재 지금 남아있는 부지들이 있거든요. 유휴부지들이 여기 지금 현재 어떤 복합문화센터로 좀 탈바꿈하려고 현재 좀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만큼 많은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외관이 대리석으로 좀 꾸며져 있습니다.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 화이트 톤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CCTV라든가 이것도 상당히 좀 잘 정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이 이제 직장인 수요층도 많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층에 맞게끔 옵션 제공을 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세대 같은 경우는 복층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복층 형태가 상당히 좀 넓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대단히 가족들도 거주하면서 건물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이 임차 현황입니다.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현재 좀 월세가 나오고 있고 보증금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가격을 분석하다 보면 예상 가격 같은 경우는 16억 9천만 원의 예상 매매가가 현재 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현재 예상 임대가입니다. 현재 좀 들어와 있는 호수가 있고 현재 주인세대는 비어져 있기 때문에 예상 임대가를 뽑았는데요. 현재 지금 12억 5천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좀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4억 정도에 가져갈 수 있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통건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전문가 직접 만나서 조금 더 꼼꼼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세미나도 꼭 한번 참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1:1로 나에게 딱 맞는 해답 가져갈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약이 필수니까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저희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 토마토TV 홈페이지,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